오늘 경기 만약 서울 삼성이 승리하면 팀 창단 처음으로 홈에서 10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먼저 창원 LG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LG에서는 그 기승호 선수가 먼저 투입이 됐는데 네. 아마도 그 문태영 선수를 좀 철저히 막으려는 네, 그런 뭐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프슛 득점 성공하는 유병훈입니다. 석점으로 포문을 여는 창원 LG입니다. 네, 유병훈 선수도 뭐 3점 슛이 굉장히 좋고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네,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줘야죠 지금처럼. 그렇죠. 김준일, 김종규 옆에서 외곽으로 뺍니다. 주의정 치고 들어가다 던집니다. 약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길러나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리바운드 싸움에서 창원 LG 삼성에게 리바운드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네, 길러나터 선수가 라틀리프 선수를 철저히 빡싸우면서 리바운드를 네. 잘해줬죠. 유병훈 외곽으로 기승호 다시 길러나터에게 정성과 짧게 이어받았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스피드 모브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공격 리바운드 길러너터입니다. 역시나 길러너터 선수가 경기당 평균 26.1득점. 이 득점에 한해서는 확실히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았거든요. 라틀리프 선수도 리바운드 잘해주지만 그 수비 상황에서는 철저히 좀 박스아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리바운드 상황 두 번 모두 창원을 제가 가져갔습니다. 문태영이 슛을 던질 때 반칙이 일어났습니다. 기승호의 파울. 네, 기승호 선수가 철저하게 수비를 했는데 네. 노련한 또 문태영 선수가 파울 유도를 잘 해냈죠. 그렇죠. 네. 문태영 선수가 반칙을 얻어내는 장면이었고요. 김진 감독은 문태영 선수가 삼성에 있었건 모비스에 있었건 문태영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 팀을 만나면 기승호 선수를 수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기승호 선수가 그 비슷한 신장의 선수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수비를 잘해주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투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기승호 선수랑 친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많이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네.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하고 있는 문태영입니다. 이제 창원 LG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5-2. 창원 LG에서는 유병훈의 석점 그리고 길러너터의 두 점으로 현재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유병훈 짧게 이어받았습니다. 치고 들어가는 유병훈 외곽으로 뺍니다. 중거리 슛 김종규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김종규가 쳐냈습니다. 공이 흘러갑니다. 라인 부근에서 문태영이 살려낸 공 유병훈이 잡았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김종규 투웨이 결국은 공격을 완성하는 창원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리바운드를 쉽게 내주지 않고 계속해서 경함을 하다 보니까 공격권까지 따내게 됐어요.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그 수비 리바운드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김준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종규 살려냅니다. 삼성에서 또다시 공격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7-2의 스코어입니다. 기승호 외곽에 유병훈이 공 잡고 있습니다. 반칙 이시준의 파울. 올 시즌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여기서 문태영 선수가 몸을 날리는 장면이었고요. 네, 저 상황에서 그냥 놔주는 게 날 뻔했어요. 네. 그렇네요. 예. 결국은 그러면서 두 점을 더 헌납하게 됐는데 창원 LG에서 올 시즌 지금 리그 9위의 성적은 물론 제퍼슨 선수도 빠져나갔고 문태종 그리고 김시래 선수의 공백이 있다고는 하지만 LG의 선수 면면 살펴보면 확실히 좀 아쉬운 성적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경기에 투입된 멤버들을 봤을 때도 킬러너터의 득점. 네,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성적이죠. 네. 서울 삼성에서 먼저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동작에서 득점 올리는 모습에 킬러너터였습니다. 네, 초반에 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이 적절하게 타임을 불러줬네요. 네. 지금도 라틀리프 선수를 상대하는 길러너터였는데 네, 굉장히 어려운 자세에서 공격을 성공을 시켜줬죠. 그렇습니다. 길러너터가 두 점을 추가하면서 9-2의 스코어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코트에 구세보만 한서가 나가 있습니다. 네, 서울 삼성에는 부적이 있습니다. 바로 행운의 부적, 이동엽 부적인데요. 무슨 소리냐고요? 이동엽 선수가 삼성에 합류한 이후 홈에서의 성적이 무려 15경기에서 단 3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준일 선수는 동엽이가 합류한 이후에 홈에서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다면서 얘가 있어서 우리가 이기는 것 같다, 얘가 행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동엽 선수는 다리 뒤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김준일 선수가 오늘 승리하기 위해 이동혁 선수를 끌고 체육관에 왔다고 하는데요. 참 재밌죠. 실제로 이상민 감독은 이동혁 선수가 합류한 이후 팀의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아졌다면서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습니다. 오늘 삼성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팀 홈 10연승 자체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동혁 부적은 오늘도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징크스 아닌 징크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김준일 선수가 뭐 이동엽 선수를 끌고 올 정도의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네. 그냥 뭐 한 해 정도 선배니까 네. 네, 얘기했겠죠. 이상민 감독도 뭐 이동엽 선수 확실히 가드진 이동엽 선수도 리바운드에 있어서 공격 리바운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선수고요. 참 많이 뛰어주는 선수입니다. 문태영이 잡고 들어갑니다. 기승호가 손을 뺍니다. 득점 실패 문태영. 리바운드 라틀프가 따냈습니다. 리바운드를 뺏기는 창원을 지었습니다. 이 시즌 치고 들어갑니다. 공을 놓쳤어요. 다시 잡아냅니다. 김준일. 김종규 앞에서 밀고 들어갑니다. 왼손을 올려놓습니다. 득점 실패. 김준일 선수가 김종규 선수 앞에서 이번엔 득점 실패했고요. 길러너트가 밀고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네, 빨리 나가야죠 지금. 주의정 치고 나갈 때 파울입니다. 정성호의 반칙. 네, 지금 순간적으로 길레너트 선수가 백코트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삼성인데 네. 여기서 김준일과 김정규의 네, 좀 매치업 밀었죠. 아. 김정규 선수가 네. 사실 저 포스트업 상황에서 두 손으로 모두 밀게 되면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파울이죠. 네. 가로채기 시도 문태영 놓쳤다가 잡았습니다. 외곽으로 주의정 높게 라틀리프가 잡아냈습니다. 정성호의 수비 김준일 다시 김종규 앞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턴어라운드 점 포지션 정확합니다. 김준일 네. 지금 어려운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김종규 선수가 지금은 위치를 먼저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다 싶었는데 김준일 선수가 상당히 어려운 자세에서 성공을 시켜줬습니다. 거의 270도 정도 회전하면서 득점 성공한 것 같아요. 9-4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정성호 외곽으로 유병훈 높게 길러노터 아, 공을 다시 잡아냅니다. 올려놓습니다. 피스를 올립니다. 반칙 차이트 두 개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길레너터 선수가 파울을 유도해봤는데 네. 골이 안 나왔거든요. 그걸 다시 잡아서 골로 연결을 잘 시켰네요. 예, 길레너터 선수가 이 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걸 대충 보니까 좀 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아, 샤클라. 아, 샤클라 바이올레이션은 네. 정정이 됐군요. 스코어는 9-4가 됐습니다. 현재 창원LG가 5점을 앞서 있는 가운데 뒤지고 있는 삼성의 공격. 김준일 골 밑에 라틀리프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네, 지금은 기승호 선수의 수비 미스인 것 같아요. 스크린을 갔을 때. 네. 아, 한번 그 라틀리프 선수를 막아주든가 아니면 길레너트 선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잘 안 이루어졌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쉽게 득점을 내줬었던 LG였습니다. 길러노터 밀고 들어갈 때 반칙 선언됩니다. 김준일의 파울. 네, 지금 주인정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네요. 아, 그렇군요. 네. 주인정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 여기서 네, 주인정 선수의 쳤습니다. 파울이었군요. 예. 김준일 선수는 본인 파울 콜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주의정 선수에 대한 파울이었습니다. 네, 주의정 선수가 손을 딱 들었어요. 네. 네, 파울이라고. 자, 이제 1구 성공했습니다. 길러너터. 스코어는 10-6. 두 번째 자유투까지 모두 성공하는 길러너터. 초반 1쿼터에 현재 6득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주의정 상대 진영으로 건너왔습니다. 탑에 김준일. 4라운드 득점은 LG가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리그에서 1위인데 사실 10점도 계속해서 많다는 게 문제인데 5라운드로서는 라운드 평균 처음으로 70점대로 줄어든 창원을 지었습니다. 네, 수비력도 상당히 좋아진 LG죠. 네. 정성호 치고 들어갑니다. 두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기승호가 공을 놓쳤다가 잡았습니다. 유병훈 치고 들어갑니다. 스크린 이용해서 투맨 게임 시도 뒤쪽 길러너터에게 좋은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네, 지금은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동료를 살려주는 패스들을 굉장히 잘한 LG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아주 그 패스 게임이 아주 잘 이루어졌네요. 13-6의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김종규 선수가 저런 패스를 해주게 되면 LG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좀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베이스라인 쪽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김종규 선수가 자기 득점도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패스를 연결을 잘 해줄 수 있다면 네. 아마 그 LG가 더 강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아주 잘 줬죠. 네. 깔끔한 패스 그리고 쉬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길런 허터가 두 점을 더 추가하면서 오늘 경기 벌써 8점을 올리고 있는 길런 허터입니다. 네, 길런 허터 선수의 뭐 공격력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삼성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제 1쿼터 절반이 넘게 지났습니다. 중거리 슛 라틀리프 득점 성공. 네, 삼성에서는 외곽에 좀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네. 임동섭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네. 외곽을 노려보는 그런 작전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끝에 임동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진건 기승호. 가로채기 시도 기승호 다시 잡았습니다. 네, 기승호 선수도 뭐 수비를 하러 들어왔지만 네. 공격도 자신감을 갖고 좀 던져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반대쪽으로 김종규 베이스라인 쪽 돌아섭니다. 득점 불발. 리바운드 잡아내면 임동섭입니다. 라틀리프 네, 어느새 달려야죠.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높게 라틀리프에게 이번에 가로채기 시도. 아, 그러나 라틀리프가 공을 잡아냅니다. 네, 라틀리프 선수가 속공 과정에서 워낙 자리도 잘 잡고 캐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속공에서 좋은 득점을 해줬죠. 지금도 빠르게 골밑까지 다가갔었고요. 석점짜리가 터집니다. 길런 허터의 석점. 오늘 경기 1쿼터에 11득점째 길런 허터입니다. 결국 16-10의 스코어. 반대쪽 탑에서 임동섭이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종규. 기성호에게 건네면서 창원을 제공격입니다. 일단은 수비수자가 더 많고요. 창원을지 길런 허터가 외곽에서 공잡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길런 허터 선수의 수비를 좀 강화해줘야죠. 블락샷! 아, 김준일, 정성호 레이업을 완전히 읽었습니다. 네, 정성호 선수가 외곽이 약하기 때문에 네. 주희정 선수가 계속 그 뒤쪽으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선수가 공격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지금. 계속 돌파를 좀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는 김준일이 완전히 읽어내면서 블락샷을 보여줬습니다. 아, 열렸죠. 베이스라인 쪽 기승호 득점 실패. 리바운드 문태영. 앞쪽으로 빠르게 김준일 달립니다. 길런 허터 다가옵니다. 아. 반칙으로 끊습니다. 자이트 투샷. 상당히 좋았네요. 김준일 선수도 스피드가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빠르게 뛰어나갔어요. 네. 보시죠. 여기서 완전히 찍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응원을 받고 코트로 되돌아오는 김준일이었습니다. 네, 라틀리프 선수가 워낙에 잘 뛰어주기 때문에 네. 김준일 선수도 좀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또 김준일 선수도 외국인 선수들이 2, 3쿼터 뛸 수 있기 때문에 1쿼터, 4쿼터 아니면 본인의 몫을 보여줄 쿼터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많이 줄어들었죠. 네. 본인도 그래서 1쿼터, 4쿼터에는 뭐 죽기 살기를 뛴다고 하더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YG 선수가 지금 보이시지만 굉장히 자기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연승을 좀 이어갈 수가 있죠. 두 번째 자리까지 성공했습니다. 김준일 삼성에서 선수 교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호연 선수 그리고 장민국 선수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그 LG의 팀 파울 상황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LG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파울 없는 네. 그런 수비를 해야겠죠. 창원 LG에서도 김용환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태영 선수는 지금 벤치로 교체돼서 나간 상황이 되겠고요. 네. 1쿼터 남은 시간 3분 18초. 문태영 선수가 쉬니까 기승호 선수도 같이 쉬네요. 그렇네요. 예. 네. 유병호 빠르게 달립니다. 임동섭 따라붙었습니다. 한상혁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점프슛 한상혁 들어갔다 나옵니다. 리바운드 삼성에서 따냈습니다. 이제서는 공격력이 좋은 김영환 선수 좀 공격에 가담을 해야겠죠. 그렇죠. 라틀리 커딩플라이 임동섭. 아, 좋아요. 김영환이 수비합니다. 그러나 득점 올리는 임동섭입니다. 네, 지금은 김준일 선수나 임동섭 선수의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죠. 그리고 네. 또 찔러주는 패스를 잘해줬네요. 라틀리프 선수가. 그렇습니다. 커딩플라이로 쉽게 득점 올리는 서울 삼성 점수 2점 차까지 따라왔습니다. 길런 허터가 올 시즌 만한 경기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뭐 득점에 있어서는 KBL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석점짜리 또다시 유병훈입니다. 네, 유병훈 선수의 오늘 외곽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죠. 네. 오늘 1쿼터에만 두 개 던져서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LG에서는 유병훈 선수나 길런 허터를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김준일 외곽으로
패스 약간 길었습니다. 살려냅니다. 석공 가볍게 두 점 추가합니다. 아, 지금 패스는 그래도 장민국 선수가 잡아줬어야 되는데 잘 못해줬네요. 안상혁 선수가 속공으로 두 점 추가했습니다. 21대 14, 두 점 차에서 다시 점수 차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2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1쿼터입니다. 이호연 짧게 이어봤습니다. 페인트 좀 부분까지 들어와서 올려놓습니다. 샷볼반 잘 틀어둬냅니다. 네, 지금은 이호연 선수가 찬스를 아주 잘 만들었죠. 대칠게요.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이호연.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고요. 창원 LG에서 대거 선수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크 맥키식 선수도 투입됐고 류종현 선수도 양우섭 선수를 투입하고 있는 김진 감독이네요. 네, 최근의 경기들을 보면 1쿼터 막판에 선수 교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1쿼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좀 몸을 좀 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선수 교체가 일어나고 있죠. 유병원 선수가 이제 양우섭 선수와 교체가 됐고요. 김종규 선수도 류종현 선수와 교체가 됐습니다. 자유투 1구 실패하는 이호연 선수입니다. 어려운데 맞히네요. 경기 전에 LG 선수한테 들었는데 저희 MC 스포츠플러스에서 연예인 농구대회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김진 감독님이 그 연예인 농구대회 보고 나서 선수들한테 한마디 하셨답니다. 아니 연예인 농구대회에서도 자유투 저렇게 잘 넣었는데 너네 뭐하는 거냐 한마디 하셨다 그래요. 연예인 농구 선수들이 자유투가 좋아졌더라고요. 네. 1회 대회 때는 사실 2회 대회만큼의 성공률은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연습하면 좋아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샤크 맥키식. 네, 역습 나가야죠. 다음 패스 연결 양우섭. 아, 완벽하게 캐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석점 시도 샤크가 오히려 전화위복 석점짜리로 공격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4대 14, 10점을 앞서 나가는 창원을 줍니다. 네, LG에서는 또 샤크 선수가 온 후에 사실 공격력이나 좀 빠른 속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만큼 팀의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올 시즌에 이 두 명의 외국인 선수 중에 단신 외국인 선수 문제가 계속 있었던 창원 LG였는데 네. 지금은 김준일의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네, 최근에 강화된 트래블링 때문에 선수들이 네. 조금 더 스텝을 잡을 때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트래블링으로 공격권 창원 LG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은 1분. 24대 14의 스코어입니다. 김영환 주희정에게 양우섭이 외곽 샤크에게 내줍니다. 샤크 좌중간에서 탑에 김영환 빠져나와서 돌파 시도 반칙 선언됩니다. 아, 지금 슛 동작 이전에 파울을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팀 파울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동섭 선수가 빨리 잘 끊었죠. 네. 네. 그러면서 김영환 선수의 파울 슛 동작 이전에 반칙으로 선언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서울 삼성은 팀 반칙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상현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면 샤크 맥키식 허리 벌리고 수비하고 있는 와이즈입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샤크 다가와서 어렵게 올려놓습니다. 불바. 네, 빨리 나가야죠. 아웃넘버이기 때문에 와이즈가 치고 와이즈 갑니다. 와이즈 선수가 처리해야죠. 낮은 패스가 어시스트로 완성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와이즈 선수가 그 큰 공격을 밀었기 때문에 좋은 네. 찬스를 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와이즈 선수가 밀고 들어가면서 결국 득점 뽑아낸 서울 삼성이었습니다. 지금 서울 삼성 쪽 벤치에 대해서 일단은 구두 경고가 1차 경고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슛이 들어갔을 때 김준일 선수가 공을 만지면 안 되는데 네. 네, 공을 만졌기 때문에 아마 빌리어브더 게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샤크가 공 잡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은 11초. 샤크 마이크식 멈춰놓고 어렵게 손에 걸립니다. 시간 남아있습니다만 가로채기 양우섭 점프슛 득점 실패. 남아있는 시간은 2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들어갈 뻔했어요. 결국 1쿼터는 24대 16 창원LG가 8점을 앞선 채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1쿼터에서는 역시 뭐 득점에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길레마터 선수가 좋은 활약을 해줬고 또 네. 유병훈 선수의 3점 2방 그렇기 때문에 창원LG가 앞서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